네, 안녕하세요. 모든 것을 즐기고 싶어하는 남자, BJ 질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음식을 주셔서 주님께 감사하죠. 예, 오늘 제가 먹은 거는 신라면 2개, 그리고 참치마요 덮밥, 그리고 스팸마요 덮밥인데 아마 이게 치킨마요를 주신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먹어야죠. 이것도 다 주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멘트, 집에서 가지고 온 묵은지 묵은 김치. 아이고. 자,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입 드시고요. 여기 사장님한테 맛있게 먹는 방법을 물어봤는데요. 일단 누르래요. 그리고 한 입을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대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지? 도대체 뭐지, 이거는? 아, 이게 치킨인 것 같은데요? 치킨. 맛있네요. 참치마요 덮밥! 아우, 맛있다. 느끼하지 말라고 단무지도 넣어주셨네요.
아우, 좋아, 좋아, 좋아. 탱글하죠? 라면 끓이실 때 무조건 끓이면서요 공기정을 3번씩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면이 진짜 탱글해져요. 그죠? 면발이 살아있잖아요. 야, 치즈, 치즈. 치즈. 단무지. 안녕하세요, 예쁜님. 그리고 스피드님, 반가워요. 어우, 죄송해요. 어, 맛있어요. 예쁜님 식사하셨어요? 치킨. 여러분, 제가 맛있는 녀석들에 한 입만 가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한 입밖에 못 먹는다고 생각하고요. 야, 양념 때문에 잘 안 되네요. 그리고 김치. 이런 거 왜 김치를 작게 올리냐면요. 다른 것을 많이 넣어야죠.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참치를 살짝 위로. 한 입만 흔들지 않고 자, 한 입이야, 한 입.
반가워요. 입을 크게 못 벌렸어요. 아, 크게 벌려야 됐었는데. 아. 한 입만 성공. 나중에 녹화 방송 보시면요, 제 맛있는 녀석들의 한 입만을 따라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좌측 상단에 업, 우측 하단에 별, 추천 질찬 눌러주세요. 빨리 빨리 눌러주세요. 아, 입이 얄밉다고요? 아, 김치. 면발이 아직도 살아있는 걸 느끼신다. 저는 최대 4입까지 먹어봤어요. 4입까지요, 4개. 우와, 치즈.
어우, 좋다. 살아있네. 먹을 때는 원래 가만히 먹는 거다. 뭔데 리듬타래? 에? 즐길까 말까? 즐길까 말까? 네, 말씀하세요. 제 방송은 미션 먹방이 아닙니다. 노래 부르는 방송은 한 2, 3주 후에 할 거예요. 제가 다시 호흡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 최소 2주?
저요, 주문할 때 참치마요 하나랑 스팸마요라고 아니 스팸 덮밥 하나 달라고 했는데 왜 치킨마요를 주셨지? 제 이상형이요? 미리 꽂히는 여자? 에스제이아이님의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님 여자예요? 남자면 나 같은 여자 만나! 죄송합니다. 심한 욕을 했습니다. 다 시옷점만 들어가는 게 욕이 아닙니다. 아, 약간 느끼하네요. 뭐가 실망인데요? 아, 알았어요. 우리 대개님 반가워요. 좌측 상단에 업, 우측 하단에 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잠시만요. 아, 하나는 땡초를 시킬 거 그랬어요. 저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요. 아유, 둘다 느끼해요. 아. 그래도 음식은 남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염색이나 한번, 아, 염색이래. 파마나 한번 해볼까요?
아, 잘 먹었다. 여러분, 재밌었죠?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헉!